축복 속에 건강하게 태어났던 아들.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져 갔고 두 번의 수술까지 실패하면서 성우는 이제 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. 앉아보려고도 안 하고 저도 앉혀보려고도 안 했어요. 제가 힘들어하니까. 그나마 누워있으니까 척추도 들이는 것 같고. 안 울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. 제가 아기 때는 병역 받고는 많이 울었죠. 내년 되면 좀 걸으려나, 후년 되면 좀 걸으려나. 그래도 성우를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했다는 엄마. 비록 하루 종일 누워 왼쪽 세상밖에 바라볼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성우는 무럭무럭 꿈을 키워나갔다. 그리고 성우를 찾아온 손님. 예, 처음 갔다 바로 온 거예요. 또 급하게 서둘러 오셨어? 아, 내 수업 있다 그러고 또 전거해. 성우가 하도 졸라서 시작하게 됐다는 영어 과외. I am. 그래서 그 정도면 I am. 나 시작했지. 네. 자, 그럼 여기는 자. I do not like onions. I do not like onions. Onions. 수업을 다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는 성우. 대신 악착같이 공부를 붙잡고 있는 시간은 더 늘어났다. 제가 딸들보다 많이 좀 지쳐져서 집에서도 그 으뜨락한 부분 같은 거 공부하고 효율 집에서도. 엄마, 너 과학 교과서 좀. 대표달라고? 응, 과학책 교과서. 기다려봐. 끊임없는 반복만이 성우의 공부 비법. 세프분야. 세프분야? 몇 페이지야? 146페이지. 아, 진짜 밤에도 공부하고 정말 되네요. 좀만 더. 더, 더. 밑으로 더 내려봐. 됐어? 응, 약간 먹여봐. 쬐끔 쬐끔. 됐어. 엄마의 도움을 받아 늦은 밤 성우가 또 마주한 건 다름 아닌 과학책. 그 중에서도 성우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는 따로 있는데. 제가 많이 관심 가지는 게 과학에서 생물. 아, 생물? 네. 아기 때부터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병원에 입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신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. 내 몸은 왜 남들과 다를까? 그런 의문들 속에서 성우에게는 꿈이 생겼다. 장래 희망은 뭐예요? 꿈? 꿈은 의사. 제가 그 손으로 뭐 수술하거나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니까 외과 의사 같은 거 못하고 정신과 의사 그런 거. 대견해 하는 주위의 시선과 달리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성우. 지독할 만큼 몸이 아파올 때도 성우는 늘 성실한 학생이었다. 되게 재견스럽죠. 포기 안 하려고 하고 또 제가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니까 포기 절대 못 하죠. 앞으로 좋은 거 있으면 더 시킬 거고 제가 원하는 거 있으면 더 해주고 싶은 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요. 의사 선생님은 물론 과학자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까지.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아들을 엄마는 언제까지나 응원할 것이다. 다음 날 오후. 내년 2월에 결혼할 공부벌레 성우가 웬일로 라디오 삼매경이다. 순박한 후배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.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고 눈 아프고 좀 그러면 라디오 같은 거 듣고 막 그러면서 쉬어요. 공부만 하는 건 아니었네. 네. 완전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. 훈남 미소까지 머금게 만드는 성우의 애청 프로그램 컬트쇼.
눈앞에서 직접 컬투쇼를 보는 게 한